시작됐고요. 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렇죠. 예, 항상 성공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면서 예, 실패에서 배운 거를 그냥 실패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 배웠으면 그거는 이제 그냥 실패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실패를 하고 나서 뭔가를 배웠다면 그거는 이제 미리 경험을 한 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네. 누군가 그랬잖아요. 고민 없는 삶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고민이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나 보죠. 네, 뭐 네. 뭐 그런 것처럼 네. 즐겁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김태균 선수가 아까 얘기한 게 정답인 것 같네요. 예. 네, 희망적인 생각 네. 충분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시 나온 김태균 선수고요. 네. 자, 조 추첨식 때 네. 그 조지명식 때 김태균 선수가 정말 재밌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답니다. 네. 자, 일단은 확실한 경기를 보여주시면서 네.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말이죠? 네, 이번 달 28일 내에 경기 있어요. 그렇군요. 이상원 선수랑 김미철 선수랑 정우영 선수 있는데 야, 다들 진짜 네. 팀 내에서 한 가락 하는 선수들이네요. 네. 이상원 선수, 네. 김민철 선수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우영 선수도 요즘 게임 이기는 법 알았다고 네. 아주 자신만만한 이런 인터뷰가 있었던 만큼 그러니까요.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그 상대이긴 한데 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선수 저는 철벽 분 예, 김철벽. 네, 예, 김민철벽. 네, 저는 예. 저는 팀 내에서 그거거든요. 팀 내에서 별명이 10분 안에 끝낸다. 그래서 그냥 10분 창이거든요. 10분 창. 예. 철벽이 나오기 전에 네. 10분 들어가겠다. 네, 그래서. 너희 지금 다 전략을 얘기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항상 제 게임이 항상 그런 식이어가지고 네. 이번에도 한번 어떻게든 철벽 뚫어. 막을 태워 막아봐라. 10분 네. 안에 못 끝내겠다. 10분 안에 못 끝내면은 일단은 어찌됐든 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반대적으로 10분 동안 유리했다고 하더라도 네. 10분 안에 안 끝내면은 역전 당하는 뭐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뒤가 없는 거예요, 브빌드? 뒤가 없죠. 그냥 네. 근데 네, 그런 게 좋더라고요. 빠르게 이렇게 네. 승부 보는 전략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되게 중요한 일전인데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신 연막 작전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지능적인 네. 거예요. 방송에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와서 내가 이런 전략 반드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네. 듣는 입장에서는 귀가 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전략 안 썼다고 해서 김태균 선수 몰아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하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네.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는 그런 또 이점들을 갖고 아마 그 경기 그날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보는 또 재미가 네. 2배, 3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위치는 대충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꾼끼리 만났어요. 네. 진롯을 일단 한 마리를 잠깐 뺐다가 다시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네. 뭔가 색다른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사업을 지금 안 돌리고 있습니다. 자, 사업을 돌리려고 하다가 제가 뭔가 색다른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빠른 전략 보여주겠다 네. 그러더니 제가 지금 말한 게 어떤 것 같아요. 네. 예, 어이구. 예. 자, 이분이 거의 6,000판을 갈고 닦은 전진배러이거든요. 예. 장인입니다. 장인. 아, 늦다고 하자. 나서 나왔고요. 예. 근데 이런 전략, 노게이트 더블렛. 네. 그렇죠. 이분께서는 나름의 이제 회심의 전략. 아, 게다가 뭐 이건 입구도 언덕형이고. 네. 글쎄 프로브가 없긴 없어도 이분이 더 피해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프로브를 다수 잡아준 것도 아니고요. 예. 뭐 7,800에서 지금은 전진 배럭을 하는 거라. 네. 드라운 하긴 잡혔네요. 예. 드라운 하나 죽었어요. 저 이건 뭐 전진 2 배럭인데요. 두 마리 채우는 거 보니까. 예. 야. BBS예요. BBS. 네. 되게 이런 전략이 되게 프로리그에서는 되게 안 나와가지고. 네. 되게 이런 전략을. 프로그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훈 형이나 이런 테란다 되게 추천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BBS 한번 해보라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나오면 못 이기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되게 허무한 네. 게임으로 돼가지고. 자. 프로들끼리에서는 뭐, 이게 실패하면 뒤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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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임진무 선수가. 했었죠. 네. 네. 해가지고.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아마 서바이벌 토너먼트 하실 때도 이성훈 선수가 할 수도 있어요. 네. 미리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제 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드라군 둘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건 프로브가 나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예. 아하, 나가셨네요. 네. 빠른 전략. 네, 이번에 예. 일단 같이 게임을 하는 팀플레이에 좀 더 의의를 두는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예. 네, 뭔가 회심의 전략을 사용하셨는데, 한 방에 1합의 승부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